주식이 어떻게 보면 연애랑 비슷해가지고 유혹이 많아요. 유혹이 막 극단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, 예, 아름다기보다는 매력이 넘쳐 보이는 섹스어필하는 종목들을 막 급등주들 막 상한가 찍고 이런 거 보면 상당히 그 나도 모르게 끌려가잖아요. 끌려가. 참고로 이런 급등하고 급등시키는 이제 세력주, 급등주들 이제 꽃뱀이 많죠. 꽃뱀이 연애하고 치면 조심해야 됩니다. 물론 이 휘두르지 않을 정도로 내공이 있고 쌓이면 상관없는데 그냥 멀뚱멀뚱 이제 총만 어디서 지급받고 전쟁 돈 신참들은 잘못하면 다 뜯겨요. 다 뜯깁니다. 최대한 약간 엄청나게 뭐 연예인급 미인은 아니라도 적당히 이쁘고 성격 좋은 친구들로 연애를 하면 연애를 하든지 뭐 엔조이를 하든지 하면 그 나한테 이득이 많이 되는데 보통은 많이 쫓아다니죠. 즐겁게 하는 거예요. 그거 약간 주식이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연애하고도 비슷하고 사업이라고도 생각하고 개인 사업이잖아요. 개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연애하고도 비슷하면서 인생이 들어있죠. 인생이 희노애락이. 주식을 사업처럼 원래 해야 돼요. 주식 만약에 나중에 전업 투자가 하실 분들은 전업 투자자 하실 분들은 잘 생각해보면 이게 결국 개인 사업이에요. 개인 사업. 근데 개인 사업이면 최대한 리스크 없이 매매를 하잖아요. 우리가 새로운 그 투자를 하더라도 사업도 투자잖아. 투자를 하잖아요. 사업도 투자를 하잖아요. 내가 여러 군데 사업을 투자를 해서 그 중에서 잘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접고 잘 되는 사업은 키워나가고 그런 게 사업이잖아요. 그리고 일정한 손실을 넘으면 빨리빨리 처분해서 다른 데서 복구를 하든지 하고 이 경영이죠. 경영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는 사업체인데 내가 사장이면서 내가 직원인 그런 개념인 거죠. 전업투자라는 개념이. 그 전업투자를 하면서 사실 뭐 도박처럼 하거나 안일하게 내가 투자한 사업이 망해가는데 이 투자한 사업은 종목이라 할 수 있겠죠. 종목. 예, 이게 망해가는데 내가 그냥 방치한다든가 나 몰라라 어떻게 되겠지. 그러면은 이 사업이 쫄딱 망하는 거지. 망할 수가 있는 거지. 방치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. 내가 진짜 사업하듯이. 저는 이제 그런 마인드로 해요. 그래서 차라리 크게 벌지 않더라도 항상 얘기 드리지만 잃지를 말자. 잃지만 않으면 된다.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못 먹더라도 안 잃으면 성공이다. 마인드를 이렇게 가지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야지 이제 급등주를 할 수는 있죠. 저도 급등주 뭐 이뻐 보이는 것들은 가끔 하고 수급주 짱짱한 거 없으면 가끔 하는데 세력주를 대신에 이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죠. 비중을 비중 조절을 하죠. 급등주를 할 때는 할 때하고 수급주나 대형주를 할 때 이 비중이 차이가 나겠죠. 당연히 예로 무슨 대박을 해서 내가 뭐 엄청나게 벌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뭐 수급주나 대형주에서 뭐 한 3배 정도 들어가면 얘는 그냥 1배 정도만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. 왜냐면 급등주는 이제 등락폭이 엄청 크고 수급주나 대형주는 등락폭이 그래도 그에 비하면 좀 작잖아요. 그러니까 얘에서 혹시라도 손실 나면 안 되겠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이 종목을 매매했을 때 이 손실이 한 번에 복구가 돼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비율을 맞춰서 비중 조절을 하고 배팅을 하죠. 등락폭이 한 얘가 한 3배 되면 뭐 얘, 대신 얘를 비중을 3배를 넣고 얘는 한 배만 넣는다든지 가볍게 하는 거죠. 가볍게. 그러면 내 전체 계좌를 봤을 때는 계좌가 깨질 일이 없겠죠. 네, 계좌가 깨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. 뭐 이렇게 몰빵으로 급등주 같은 거 태웠을 때 모 아니면 도가 되잖아요. 모 아니면 도.
그러면 이제 도가 나오면 계좌가 깨지는 거죠. 왕창.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